la prende. (22)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에과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안녕하십니까. 장학 퀴즈의 윤태식. 양지영입니다. 2011년 새해 첫 인사드리는 윤태식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새롭게 이 장학 퀴즈 진행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기쁘면서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뭐 긴장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학 퀴즈를 뭐 몇 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매번 우리 학생들이 퀴즈에 임하는 자세나 또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다는 건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뜻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꿈도 많고요. 또 세상사 모든 일이 궁금하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눈이 더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이 있다. 그러고 보니 월트 디즈니도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Keep moving forward. 네, 꿈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을 하다 보면은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네, 2011년 학생들이 어떤 뜻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35회 장학 퀴즈 함께 출발하죠? 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오늘은 나성 순복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2010년 왕중왕전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고요. 또 우리 학생들 학교 학사 일정으로 보면은 벌써 반이 지났거든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자, 2011년 새해 첫 장학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참가한 학생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네 명의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참가 번호 1번 우선 미션 비에어에서 왔습니다. 김지상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 비에어 하이스쿨의 11학년이네요. 네. 네. 참 멀어요. 예. 네, 얼마 정도 걸려요, LA에서?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막힐 때는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해요. 2시간이요. 네. 네. 오늘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는데? 오늘은 1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막혔군요. 네. 네. 평상시에 LA에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나온 편입니다. 네, 뭐 하러 나와요? 발런티어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하러 가끔 나옵니다. 아, LA로? 네.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런티어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데요? 파바라고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일? 쓰레기를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홈레스 피플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도 있고. 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네. 학생이네요. 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네. 네. 자, 다음 학생은요, 로스 알라미토스 하이스쿨 9학년의 이은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9학년이에요. 프레시맨인데. 그러면 미들스쿨에서 지금 올라온 지 스메스터 안 지났을 텐데 어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 느낌이? 재밌어요. 그런데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12학년 학생들이 너무 크니까요. 네. 크니까. 혹시 그 중에 뭐 이렇게 프레시맨들 괴롭히는 12학년들 없나요? 9학년 애들이 12학년 애들을 안 괴롭으면 그럼 12학년 애들이 9학년 애들을 안 괴롭혀요. 아, 서로 그래요? 건들지만 네. 않으면 일단 평화롭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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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9학년으로 올라와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던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실들이 더 크고 좀 더 어려워요. 네,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적응 잘 했나요? 우리 은솔 네. 학생? 네.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병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네. Epidemiologist? 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과학이 재밌어요. 그리고 네. 병들이 interesting. 병에 관심이 많군요. 네. 네.
그 병을 연구해서 또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일로 좀 쓰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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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꿈이 커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다음 학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요, 노스 할리우드 하이의 9학년 정현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학년 뭐 하이스쿨하고 미들스쿨레벨 내 생각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이 다 똑같은 스쿨에서 같이 올라가니까 친구들도 다 똑같고. 그래, 혹시 형이나 누나 있어요? 없어요? 오, 그럼 좀 도움이 될 텐데, 그죠? 그렇죠. 같은 네. 학교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네. 정현우 학생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와 또 혹시 그런 팀이 있다면? 아, 테니스가. 아, 테니스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아, 라파엘 나달. 오. 아하,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왼손으로. 치잖아요. 혹시 정현우 학생도 왼손으로 치나요? 나 오른손. 네, 오른손으로. 네. 나중에 그러면 커서 혹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테니스 선수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지금은. 네, 그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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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테니스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아,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아. 근데 네. 확실하지는 않아요.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되고 싶은 게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예. 네. 아무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꾸 이렇게 꿈이 바뀌거든요. 네. 하고 싶은 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자, 9학년 학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마지막 학생입니다. 네. 사이프레스 하이의 11학년 박명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명주 학생은. 네. 어디 다녀봤어요? 전 recently 뉴욕으로 한번 가봤고요. 네. 언니랑 그리고 많은 여행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나요? 아직 친구들하고 여행하기는 좀 어리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커서 해외나 외국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캐나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캐나다 특히 어느 쪽?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왜 캐나다? 캐나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참 아름답고 자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자연을 좋아하는 학생이군요. 박명주 네. 학생은. 자연 좋아하면은 아프리카 그런 데 가보시죠. 네. 사파리.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 이 장학퀴즈에 자신이 원해서 나온 학생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본인의 의지로 예, 나왔다. 본인의 의사로 나온 박명주 학생, 박명주, 그리고 김지성 학생. 김지성 예. 학생. 그리고 엄마 아빠의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한 학생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이윤솔 학생과 정현우 학생. 학생. 네. 이렇게 나눠지네요. 9학년 학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네. 11학년 학생 두 명은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나왔어요. 네. 네. 자, 뭐 이외에 어쨌건 우리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과연 프레시맨이 이길 것인가, 또 주니어가 이길 것인가, 또 오늘 또 재밌는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인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는요, 라디오 주파수 1540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KTV 채널인 DirecTV 2086번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감동까지 전하는 나노애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 교회 교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애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문제 유형과 점수 계산 방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 퀴즈는 총 5라운드로 나뉘어져 펼쳐집니다. 먼저 1라운드는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OX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문제는 모두 5문제로 한국 관련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면 10점을 얻게 되고요. 틀려도 감점은 없고요. 네, 다음 2라운드는 직접 라이팅을 해야 하는 문제죠. 네, 2라운드에서는 미리 준비된 화이트보드에 직접 정답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총 5문제에 한 문제당 20점 문제로 3문제는 단답형이고 2문제는 스펠링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20점을 얻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고요.
네, 다음 3, 4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라운드에서는 각각 7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정답을 맞추면 3라운드는 한 문제당 30점, 4라운드는 4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 4라운드에서는 틀린 답을 말을 하면 그만큼의 점수를 잃게 됩니다. 네, 마지막 5라운드는요, 100점짜리 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큰 만큼 역전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그리고 참고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는 문화, 역사, 과학, 수학, 문학 그리고 지리 이렇게 여섯 개 영역이고요. 문제 출제는 박민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회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장학 퀴즈의 첫 관문인 열전 1라운드 OX 퀴즈 시작해볼까요? 네, 1라운드에서는 모두 다섯 문제를 풀게 되고요. 문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한 문제를 맞추면 10점,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1라운드 문제 주시죠. Lee Sun-shin was a Korean naval commander noted for his victories against the Japanese Nav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of the 16th century. His final battle was the Battle of Noryang. 네, 학생들이 답을 보드에 쓰고 있습니다. 네. 자, 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성 학생 O, 이은솔 학생 True로 적어주셨고요. 네, 정현유 학생 네. O, 박명주 학생 O 써주셨습니다. 모두 통일했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맞춰주셨네요. 네, 모든 학생들이 또 답을 맞춰주셨는데요. 혹시 김지성 학생은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뭔지 아시나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 오. 비슷했어요. 가까웠는데 네. 시호는 충무공이죠. 네. 네,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는 학생은 네, 없습니다. 약간 어려운 네. 문제예요. 광화문이죠. 네. 광화문,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힌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대첩, 그리고 충무공이 전사를 한 노량대첩까지 수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기가 떨어질까봐 네.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네. 그 명언을 남기셨죠. 마치 이순신 네. 장군께서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자 모두 맞혔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네, 문제 주세요. South Korea supplies 45% of its electricity production with nuclear power, making South Korea one of the largest nuclear power producers in the world. 네, 1라운드 두 번째 문제 학생들이 답을 쓰고 있습니다. 자,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네 학생 모두가 X를 쓰셨네요. 네, 네. 지금 계속 통일하고 있는데요. 네, 자, 답을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예, 모두 우리... 틀렸으니까 괜찮아요. 네. 네. 자, 이번 문제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 핵은 없지만은요. 이 원자력 발전만큼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선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 핵은 없지만은요. 이 원자력 발전만큼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선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45%는 원자력, 즉 핵 발전을 이용한 것이고요. 나머지 55%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미국에서는요. 석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스코어는 일단 모두 동점입니다. 네, 110점이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South Korea's terrain consists of mostly lowlands, with mountainous areas only making up 30% of the total land area. 네, 1라운드 세 번째 문제 학생들이 답을 적고 있습니다.
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상 학생이 X, 이은솔, 정현우, 박명주 이렇게 세 학생이 모두 O를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 이렇게 해서 김지상 학생이 유일하게 맞춰 주셨네요. 네. 자, 이 한국의 지형에 관한 문제였죠? 네, 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요, 지형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반면 30%만이 평평한 지대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땅이 비옥해서 대대로 농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70%가 산이고 이 사이사이 강들과 계곡이 많아서 예로부터 풍수지리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상 학생이 10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Nakdong River, the longest river in South Korea, passes through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번엔 또 네 학생 모두 X를 적어 주셨습니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맞춰주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한국 강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네.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은 낙동강이죠. 네. 그러나 이 낙동강은 서울과 무관한 강입니다. 네, 대구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강이 낙동강이죠. 네, 참고로 남북한을 합해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은 압록강이고요. 네, 한강은 약 497.25km고요. 낙동강은 513.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김지상 학생이 10점 다시 앞서고 있고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Sung-man, died in exile in Hawaii in the year 1965 after his presidential resignation. 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김지상 학생이 O, 이은솔 학생이 O, 정현우 학생이 X, 박명주 학생이 O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김지상, 이은솔, 박명주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관련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네,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낱낱이 폭로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 후 미국에서 공부를 더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주로 하와이와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해방 후 한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가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하와이로 망명한 뒤 세상을 떠나셨죠.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다섯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를 잠깐 살펴보죠. 현재 김지상 학생이 140점, 이은솔 학생이 130점, 정현우 학생 120점, 그리고 박명주 학생이 130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는 몸풀기이기 때문에 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에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es. Uh-huh. Yeah, SQ. You rock it with Radio Korea. One, two, three, let's go.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곳 현장에는요, 우리 학생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 또 가족, 그리고 친구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기쁠 땐 기쁨이 두 배, 또 힘겨울 땐 의지가 되어주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지상아, 미국 와서 이런 곳에서도 나가보고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지상이 덕분에 엄마도 매스컴 타네. 지상아,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자신 있게 하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김지상, 화이팅! 은솔아, 엄마야. 은솔이가 장학 퀴즈 나가게 돼서 엄마 기뻐.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 1등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안 한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네가 경험하는 것이 엄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수에 연하지 말고 엄마는 소리를 믿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사랑해. 현우야, 엄마야. 우리 현우 여지껏은 너무너무 참 잘해와갖고 엄마랑 아빠랑 참 자랑스럽고 너무 이뻐. 앞으로도 잘해줬으면 좋겠고 엄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는데 엄마가 많이 줄일게. 우리 현우 사랑해. 명주야, 엄마야. 명주 이름답게 항상 어디서나 명주가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줘서 고맙다. 네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겨줬고 또 이번에도 장학퀴즈에 나가서 이렇게 뜻있는 추억을 남겨줘서 고마워. 항상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명주를 볼 때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단다. 명주야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의 두 번째 딸 우리 명주. 엄마 아빠는 명주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 이렇게 해서 가족 응원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지상 학생. 엄마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조금 찡하네요. 찡? 눈물 조금 났습니까? 나올 뻔했어요? 사랑하는 네. 우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김지상 학생도 어머니 사랑하시나요? 네. 네? 자주 사랑해요? 표현하세요? 자주는 안 하세요. 네,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네. 네. 자, 이어지는 또 이은솔 학생의 또 어머니이셨어요. 네. 메시지 들으니까 어때요? 기뻐요. 기뻐요. 네. 엄마가 뭐 1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니까 은솔 학생 가진 실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라고 그랬어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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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정현우 학생의 어머니이셨는데요. 네. 좀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또 용기가 되나요?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엄마 잔소리도 줄여주신대요. 어머님이 애교가 많으시네요. 정현우 학생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가장 흔히 하는 잔소리가 뭐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 잔소리로? 아, 클라리넷라고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그런 잔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죠, 앞으로? 네. 네. 엄마한테 부탁 좀 해보세요, 지금. 아. 집에서 오기 전에도 부탁해갖고 오기 전에도 방금도 또 연습하고 왔어요. 네, 네. 군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신대요 이제 좀 줄이신대요.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네, 박명주 학생. 엄마 아빠의 둘째 딸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행복하지요. 행복해요? 네. 형제가 몇이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근데 명주 학생이 둘째. 위로 언니 오빠 동생 언니, 그리고 밑으로는 동생 남동생 남동생 예. 네 그 응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톤이 이 박명주 학생이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또 딸과 또 어머니의 관계가 있는데 엄마 걔 되게 친한 편이에요? 친구처럼 지내고 그래요? 친구로서 엄마로서 다 아 친구로서 엄마로서 네 네 명주 학생이 하는 모든 게 엄마 아빠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하는데 어쨌든 좀 아니죠. 어쨌든 아니고요. 노력은 네. 더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노력 더 꾸준히 해서 엄마 아빠 정말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현재 스코어 간단히 확인하고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김지상 학생이 140점이고요. 이은솔 학생 130점, 정현우 120점, 그리고 박명주 학생이 130점입니다.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라운드를 풀다 보면은요 네. 긴장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이 재미와 스릴을 느끼면서 문제를 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점은 없지만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2라운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펼쳐질 열전 2라운드는요. 쓰기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미리 준비된 화이트보드에 직접 정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답식 3문제와 또 스펠링 B 2문제를 포함해 모두 5문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전 2라운드에서는 한 문제당 20포인트고요. 그리고 감점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답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자신 있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This city in Saudi Arabia is the birthplace of the Prophet Muhammad, the founder of Islam. 네, 자. 자, 판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다 썼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네. 둘, 셋. 네, 김지상 학생 포기하셨군요. 이은솔 학생, I've never heard of that place. Where is that? 그리고 네. 정현우 학생, 첫 letter 맞추셨는데 모르겠네요. M으로 쓰세요? 박명주 학생, main. 네. 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메카. 메카. 네. Okay, how many of you heard of this place? You have, oh, 운소 학생하고 정윤호 학생 들어봤어요? 네. 근데 생각이 안 났군요, 미처. 네. 뭔가 중요한 곳을 나타내는 곳이 like 다른 the shopping 네. Mecca or Mecca of something. No? Okay. 뭐 약간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랬죠? 네. 자, 이번 문제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홍해 연안의 도시인 메카는요. 무슬림들에게는 성지로 불리우죠. 왜냐하면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니까요. 네, 이 무슬림들은요 평생에 꼭 한 번은 이곳에 성지인 메카를 순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다 틀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Henry VIII of England is famous for his role in establishing this religion after seceding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네, 영국의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 대립각을 세운 뒤 이 종교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네, 네. 자, 판을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상 학생 baptism, 이은솔 학생 Church of England, 정현우 학생 Church of England, 그리고 박명주 학생 Christians 써주셨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Church of England. 그래서 네. 이은솔 학생, 정현우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영국의 교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영국의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 대립각을 세운 뒤 이 종교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Church of England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헨리 8세는 영국의 역사에 가장 매우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우선 헨리 8세는요. 헨리 7세의 아들인데요. 형이 죽자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한 뒤에 왕위에 오릅니다. 네, 그러나 헨리 8세는 형수와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한 다음 두 번째 부인인 앤 볼린과 결혼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로마 교황청에서는 헨리 8세를 파문시켰고요. 이에 화가 난 헨리 8세는 결국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네, 로마의 카톨릭이 아닌 영국 성공회를 만들게 되죠. 네, 이를 가리켜서 Church of England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상 학생이 140점, 이은솔 학생 150점, 정현우 학생 140점, 그리고 박명주 학생이 130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Initially referred to as land ships or water carriers, this vehicle was invented during World War I as a solution to the stalemate caused by trench warfare. 네, 세 번째 문제는 무기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러면 학생들의 답을 보겠습니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김지상 학생 탱크, 이은솔 학생 탱크, 정현우 학생 탱크스, 그리고 박명주 학생 탱크. 그 써주셨습니다. 네, 모두 네. 통일했어요, 탱크로. 네. 자, 그러면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탱크. 탱크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네, 뭐 약간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요. 네. 네. 자, 세계 1차 대전 당시 개발된 무기로 새로운 병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사용됐던 암호명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죠. 네, 정답은 탱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참호전을 돈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랜드십스라는 무기였는데요. 네, 이 최소한의 병력으로 적의 저항을 견디고요. 또 참호와 진흙탕을 돌파할 수 있는 보병 지원 차량으로 만들어진 랜드십스, 그리고 훗날 탱크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맞췄기 때문에 스코어는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엔 스펠링 비 퀘스천입니다.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Facetious. I was being facetious when I told you to keep that gun in case of a zombie invasion. 네, facetious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상 학생 P-H-E-S-I-C-I-O-U-S 그리고 이은솔 학생 F-A-S-C-I-T-I-O-U-S 정현우 학생 F-A-C-I-C-I-O-U-S 그리고 박명주 학생 P-H-E-S-I-C-I-O-U-S 판 계속 들고 계세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Facetious, F-A-C-E-T-I-O-U-S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을 맞추신 학생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이 facetious라는 단어는요, 농담에 익살맞은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 facetious라는 단어 스펠할 줄 아는 어른도 얼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어려운 단어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Babbitt. Jerome may not be the most open-minded businessman, but he is no Babbitt. 지금 스펠링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지상 학생 B-E-B-I-C, 이은솔 학생 B-A-B-B-I-T, 정현우 학생 B-A-B-B-I-T, 그리고 박명주 학생 B-A-B-I-D.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B-A-B-B-I-T-T 이렇게 네. 해서 이훈솔 학생, 정윤 학생이 T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맞출 뻔했는데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 Babbitt이라는 뜻은요, 속이 좁은 또 스스로 중산층인 척하는 실업가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라운드의 다섯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재 스코어를 좀 볼게요. 현재 이은솔 학생이 170점으로 섬으로 선두고요. 김지상 학생과 정현우 학생이 160점, 그리고 박명주 학생이 150점입니다. 네, 이은솔 학생은 9학년이죠. 네, 현재 프레시맨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창학 퀴즈,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창작 퀴즈 익스플로시브 Yo, it's the time for 창학 퀴즈 하나 되어 모두 다 같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와 라디오 앞으로 아무 이거 뭐 하나 걔는 맞추건 틀리건 doesn't matter 신중한 선택한다 정답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은 역시 자네 다워 Keep yourself educated knowledge is the power 창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창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과연 2011년 새해 첫 장원은 누가 될까요? 오늘은 뭐 거의 주니어와 프레시맨의 대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3라운드부터는 점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1, 2라운드와는 달리 3라운드부터는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의 감점이 있죠. 네, 다시 말해서 이 한 문제를 맞추면 30점이 오르지만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는 30점이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요, 문화, 역사, 지리, 과학, 문학, 그리고 수학 이렇게 6 영역에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1월 월 장원을 향한 열전 3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geography. Selected as the nation's capital in 1908 with a population of over 345,000,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Australia? A. Sydney, B. Melbourne, C. Brisbane, or D. Canberra? 네, 이은솔 학생. A. Sydney. A. Sydney.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나머지 세 학생에게 예, 기회 넘어갑니다. 시드니일 것 같았는데요. 네. 네, 아니네요. 자, B 멜번, C 브리즈번, D 캔버라입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It's not the most obvious city. 네. 아, 감점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쉽게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도를 묻는 문제였어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드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시드니가 가장 큰 도시니까. 가장 안 알려진 도시 거거든요. 네. Anybody want to take a chance now? Last chance. 자, 과감하게 네, 박명주 학생. 박명주 학생. B Melbourne. B 멜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멜번도 많이 알려진 도시죠. 자, 이렇게 해서 C Brisbane or D Canberra 두 도시가 남았는데요. 방청객에게 네.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계신 분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우리 학생. 어린 학생. 답이 뭘 것 같아요? C or D? C. C. 아닙니다. 네. 네. 누구예요? 여기 누구 응원하러 왔어요? 박명주 동생. 오, 명주 아. 누나 동생이에요. 네. 우리 누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네. 네. 자, 답은 그래서 D 캔버라였군요. 네. 네. 참 재미난 것은요, 호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네. 이 시드니나 멜번을 꼽더라고요. 네, 하지만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나 멜번처럼 큰 도시가 아닌 이 대도시에 비해서 인구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캔버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도가 캔버라로 정해진 이유는요, 이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한 뒤 수도를 정하려고 할 때 시드니와 멜버른처럼 큰 도시가 싸우고 있었어요. 수도를 네. 하려고. 네, 그래서 네. 그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두 도시의 중간 지점인 캔베라가 수도가 된 겁니다. 네, 참고로 수도가 건립되는 동안 임시로 멜버른이 잠시 수도를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김지상 학생이 16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감점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정현우 학생도 160점으로 동시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science. Discovered in 1898, what radioactive element is extracted from carnotite and pitchblende? A. radium, B. uranium, C. radon, or D. plutonium. 네, 보기가 다 나왔습니다. 1898년 발견된 방사능 원소는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네, 네. 김지상 학생. B 유레늄. B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이윤솔 학생. A 레디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A 레디움이었죠? 그 한국말로는 라디움이라고 라디움. 하는데 네. 네, 이 라디움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윤솔 학생? 메리 큐리. 큐리 부인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에서 설명했듯이요. 이 라듐은 광석인 피치블렌드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라듐, 레디움. 원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원소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 방사선을 띄고 있어 현재 WHO에선 발암성이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이윤솔 학생이 맞춰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culture. Based on a fairy tale by Hans Christian Andersen, the statue of the Little Mermaid sits on a rock in which capital city harbor of Denmark? A. Aarhus, B. Bern, C. Copenhagen, or D. Amsterdam. 정현우 학생? C. Copenhagen. C. Copenhagen.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주 빨리 맞춰주셨어요. 네, 우리 정현우 학생 어떻게 이 알았죠? 답을? 아, English class에서 선생님이랑 네. 말하다가 그냥 나온. 오, 아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서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Pay attention 하면은 이렇게
장학퀴즈 나와서 답도 맞출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화 작가 안델센의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어요. 네, 정답은 C, 코펜하겐이었습니다. 네, 덴마크 코펜하겐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어공주 동상은요,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동상은요, 안델센의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가 에릭센이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만들어서 코펜하겐에 세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동안 이 동상은 머리와 팔이 잘려나가기도 했고요. 네.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등 여러 순환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3년 9월 11일에는 폭탄 공격으로 바다에까지 버려지게 됐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예쁘면은 고생한다라는 말이 또 여기서 그렇군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정연우 학생 인어공주 말고 동화 속 주인공 뭐 옛날 뭐 페리테일 캐릭터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인어공주가 제일 좋다. 네.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한마디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인어공주 동상은 코펜하겐의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정현우 학생이 맞춰주셨고요. 3라운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Widely cited as the father of modern economics and capitalism, this Scottish moral philosopher and a pioneer of political economics is the author of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A. Karl Marx. B. Jean-Baptiste Colbert. C. Adam Smith. Or D. James Mill. 네, 국부론의 저자이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경제학자는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The author of The Wealth of Nations. 네, 김지상 학생. B. Jean Baptiste. B. Jean Baptiste. 아니고요. 네, 정현우 학생. James Mill. D. 아닙니다. 그래서 A 아니면 C가 남았는데요. 네, 박명주 학생. 학생. A. Karl Marx. Karl Marx.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정답은 C, Adam Smith입니다. 네, 네, 정답을 다 피해갔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Adam Smith인데요. 네. 문제에도 나왔듯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부론의 원래 타이틀은요, 좀 깁니다. 한 나라의 국부가 증감되는 원인과 국부의 성질이라고 해요. 네, 1776년 발간된 국부론은요, 지금껏 현대 경제학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인 국부론은요, 자본주의 체계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며 자유경쟁이 네. 사회 이익을 증가시킨다며 경쟁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네, 자, 우리 학생들 좀 문제를 맞추지 못해서 감점이 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점수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요. 힘내세요. 오케이? 네, 자 모두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The category is literature. Because literature was considered a man's business and not an appropriate occupation for ladies during the 19th century, this English literary family first publicized their works under the pen names Currer, Ellis, and Acton Bell. A. Bronte, B. Austen, C. Evans, or D. Wolfe.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배울 만한 그런 문제죠. 네. 정현우 학생? D. Wolfe. Wolfe?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A, B, C가 남았습니다. A, Bronte, B, Austen, C, Evans입니다. 자,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네. 정답은 A, Bronte입니다. Bronte였습니다. 네. 아, 문학 활동 자체가 이 남성만의 영역이라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혹시 이 브란테 네. 뭐 학교에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김지상 학생, 이은솔 학생 다 들어봤네요. 네. 근데 왜 모르셨어요? 설마 이게 그거일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말해본 거였어요. 아하, 사실 선생님이 그냥 흘리듯이 말하는 게 또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시험에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자, 문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이 1845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여자들의 작품에 불평과 비판을 두려워했던 이 브론테 자매들은요, 커 엘리스 액튼 벨의 시집을 엮어서 그 다음해인 1846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매들이 줄줄이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 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3라운드에서 감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은솔 학생이 170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점이 얼마 없어서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자 모두 파이팅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geography. Known for its wildlife and many geothermal features, including Old Faithful Geyser, this U.S. national park, located primarily in the state of Wyoming, was the first national park in the world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Ulysses S. Grant. 네, 네 정현우 학생. 학생. Yellowstone National Park.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보기가 나가기 전에 답을 네. 맞춰주셨어요? 네. 답은 옐로스톤 내셔널파크였죠? 네. 이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3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와이오밍, 몬태나 그리고 아이다호 주죠? 그 가운데 이 96%가 와이오밍 주에 걸쳐 있는데요. 이 옐로스톤 하면은 정말 거대하죠. 혹시 정현우 학생 옐로스톤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다른 네. 학생도? 가보신 분? 이은수 학생? 네. 옐로스톤 아니고 가보려고 했어요. 아하. 네. 저도 가보세요. 예, 저도 못 가봤지만 저도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 TV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아주 많이 봤습니다. 네. 아주 거대하더군요. 네. 네. 자. 보기가 나오기 전에 맞췄는데요. 네. 예전에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화산 고원지대로 1978년 또 이미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 정부의 철저한 보호 정책 덕분에 지금껏 세계 최고의 야생동물 보고로 알려진 곳이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네, 정현우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mathematics. What is the formula used to calculate a volume of a sphere? 네, 보기가 나왔습니다. 수학에 관한 문제인데요. 김지상 학생? 김지상 학생? 답은 A, B. B, B입니다. 일단 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이 수학 문제라서 네. 보기를 또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요. 그렇죠. 일단 네. 답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문제가 네. 구면체의 볼륨을 구하는 공식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volume equals 4/3, 그러니까 3분의 4, pi r to the third power.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 김지상 학생 수학 잘하는 편이에요? 수학 좋아해요? 수학 전공. 수학 전공이에요? 네. 하려고요? 예. 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쉬웠군요. 네. 네. 보통 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은요. 동양계 특히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보고 또 타인종 학생들은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우리 김지상 학생.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7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우리 학생들이 참 주저 많이 했고 네. 또 감히 이렇게 도전을 잘 못했는데 네. 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로 넘어가면서 더 이제 자신 있고 또 어그레시브하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점수 네.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니까요. 자신감 그렇습니다. 있게 또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야, SQ, you rockin' with Radio Korea. 1, 2, 3, 4.
let's go. Yes, 장하 퀴즈 백 again. 네이버 지식인들도 울고 가 brain. 내 보여줘 뽐내줘. 다들 꿈을 펼쳐 이로 쌓고. What? Yeah, yo, Korea와 함께하는 장하 퀴즈쇼. There ain't no equal.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늦기 전에 전화를 걸어. 장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회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학생들의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출연자들만의 장기자랑 코너인데요. 네, 옛날만 해도 장기자랑 하면 대부분 노래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재능이 참 많아서 그런지 다양해요. 네, 우리 2011년에 첫 장학 퀴즈의 문을 열어준 우리 네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 모두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장기자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김지상 학생은 특이하게 네. 휘파람을 장기자랑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자 사실 여러 장기 자랑이 있지만 휘파람이 장기인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어떤 장기인지 네. 한번 보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저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휘파람으로 노래를 처음부터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내가 휘파람을 잘 부는구나 이 소질을 느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뭐 아빠나 주위에 아는 뭐 어른이 휘파람을 불어서 뭐 시작한 건 아닌가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음치다 보니까. 박자는 따라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휘파람을 불게 됐어요. 아~ 휘파람은 음치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휘파람은 그건 절대 음치가 음이... 아니에요. 예, 네. 정확했는데. 설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음치일 리가 없죠.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나중에는 더 어려운 곡도 도전을 해서 이런 뭐 TV나 이런 데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학생은요. 이은솔 학생의 장기인데요. 이은솔 학생은 또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를 장기자랑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아주 멋진 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의상이 바뀌었어요. 네. 도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 자 일단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은솔 학생의 멋진 태권도 모션을 볼 수는 없지만 또 TV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실감나게 감상을 하실 수 있겠군요. 네, 기합 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네. 오, 깜짝이야.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왔네요. 도복을 입으니까.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도복을 입으니까 눈빛이 두 배로 더 살아났고요. 그리고 기합 소리가 네. 정말 그 외모에서 나오지 못할 그런 기합 소리가 나왔는데 기합 소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로 대고. 예. 예. 저는 따라하지도 네. 못하겠어요. 네. 네. 그 혹시 태권도를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진짜로 어렸을 때 내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7년, 6년 한 것 같아요. 오래 했군요. 와. 그런데 그렇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올 패션이라서 여자가 태권도를 하면은 남자친구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그거 많이 들려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혹시 그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 하는 거를 좀 숨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더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가지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있어도 걔가 상관하면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런 필요 남자는 없어요. 필요 없다. 네. 진짜로 좋아해요. 네. 네. 아, 멋있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 시작하면서 이은솔 학생에게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좀 무서운 건 없냐라고 했는데 아~ 전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네요. 네. 왜 그런지. 오히려 12학년 언니들이 더 무서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 근데 12학년 언니들은 좀 그거가 좀 있어가지고 애티튜드가 있죠. 네. 네.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정현우 학생이 준비를 했어요. 앞서 이은솔 학생의 태권도를 보고 네. 나는 질 수 없다 하면서 아주 남자답게 클라리넷을 연주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네. 네, 우리 정현우 학생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또 있어요? 네. 네, 그리운. 여러분 금강산? 앵콜 한번 들을까요? 네, 앵콜 부탁합니다. 네,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네.
멋진 연주였습니다. 네, 한국의 와. 가곡을 이렇게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오늘. 네, 처음에 네. 장기자랑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틀릴 거예요 저희에게 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악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삑사리라고 하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아주 클린하게 불러주셨는데요. 자, 그 클라리넷의 그런 어떤 점이 좋으세요? 매력이라고 할까요? 왜 시작하셨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엄마가 아빠가 먼저 시작하라 그래서 시작. 그냥 무조건 너는 클라리넷 해 이러셨어요? 아니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런데 클라리넷 해. 해. 정해 주셨군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너무 잘 정해 주셨어요. 지금 네. 테니스도 잘 치시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너무 뛰어나고 악기까지 이렇게 연주하니까 정말 저는 그 여자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근데 엄마 아빠 있어요. 말씀을 참 잘 네. 듣네요. 효자예요. 아, 엄마가 해 하면 하고. 아니 안 한다고 그러면 뭐 때려요? 저는 맞으면서라도 저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네. 맞을 리가 없죠. 그렇죠. 태식이는 그냥 하라면 할 거니까 그죠? 아, 네. 네. 하여튼 연주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박명주 학생의 이제 차례가 남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박명주 학생의 플루트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타이타닉의 네, My Heart Will Go On 예쁜 멜로디인데요. 네, 플룻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소리가. 플룻에 대한 악기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연주해봤더니 아, 플룻은 이런 악기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한테는 플루트가 마음으로 막 음악이 만지게 되거든요. 전 피아노 했을 때 그냥 피아노 누르기만 하는데 플루트는 actually 저한테 오니까 더 즐겨요. 오. 피아노는 오. 단지 손가락으로 눌렀지만 네. 플룻은 마음으로 연주한다. 그래서 네. 피아노 그만뒀어요. 버렸거든요, 피아노는. 네.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플룻이랑.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멋있었어요. 예.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의 장기를 다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그중에 네. 저희가 이제 아, 짧은 가지씩만. 시간에 그렇죠. 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장기 자랑을 마쳤는데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가장 멋진 장기를 보여줬는지 우리 학생들이 서로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 네, 인기 투표에서 1등이 된 친구에게는요. 저희가 한송 뷔페에서 제공하는 가족 식사권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끝나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름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가장 멋진 장기 자랑을 했는지.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현우. 네. 이럴 수가. 정현 김지상 학생은 정현우 학생을 네. 쓰고 이은솔 학생은 김지상 학생, 정현우 학생은 박명주 와. 학생, 그리고 박명주 학생은 이은솔 학생을 썼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인기 투표를 했는데 모두 다 한 표씩을 얻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진행자가 또 투표를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저와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윤태식 씨와 제가 네. 뽑겠습니다. 인기상을.
자, 이번 장학 퀴즈 장 기자랑 1등은요? 인기상. 네. 김지상 학생. 김지상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대학생 모두 다 너무나 잘하셨는데요. 네. 저는 태어나서 휘파람을 장기자랑으로 나온 친구는 처음 봤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잘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한성뷔페에서 제공하는 가족 식사권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장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회가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열전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Explosive Yup, it's the time for 장학 퀴즈 하나 되어 모두 다 같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와 라디오 앞으로 아무 이거 뭐 하나 걔를 맞추건 틀리건 Doesn't matter 신중한 선택한테 정답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은 역시 잔의 타워 Keep yourself educated Knowledge is the power 장사 22주년 한인사회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회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몇십 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대식 씨 네.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저도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네, 됐어요. 넘어가죠. 네.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자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이었던 그 당시 학생들이 지금은 백발이 돼서 만났겠군요. 그렇죠. 네. 와. 그만큼 추억이 대단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장학기제 출연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그렇죠.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오랫동안 아주 좋은 추억거리로 남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럼 4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해 또 신중을 가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네,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답을 맞추면 40점을 얻고 또 틀리게 되면은 40점 감점이 됩니다. 네, 이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대신에 점수가 그만큼 더 이제 높아지고요. 네. 4라운드에서 착실히 점수를 얻으면 장원 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라운드의 문제 영역 알아볼까요? 네, 4라운드에서도요. 문화, 역사, 지리, 과학, 문학, 수학 이렇게 해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네. 280점 정도 얻을 수 있는 기회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원을 향한 열전 4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4라운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ather of immunology, this English scientist is widely credited as the pioneer of smallpox vaccine. A. William Harvey, B. Edward Jenner, C. William Osler, or D. John Hunter. 네, 보기가 다 나왔습니다. 종두법을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네. 자, 신중히 보고 있어요. 네.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신중했군요. 네, 방청객에게 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빨간 캡 쓰신 네. 분. C. C. William Osler는 Osler? 맞나요?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A, B, or D. D. 네? D. D. John Hunter.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다들 친구분들이 이름을 대고 계세요. 네. 아니네요. A냐 B냐. 마지막 한 분. 네. B. Edward Jenner.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또 카메라를 향해서 또 아주 멋지게 B 손가락을 주셨는데요. 네. 네,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네. 면역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종두법을 최초로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는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에드워드 제너죠.
네, 이 제너에 의해 종두법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 천연두는 아주 오랫동안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네, 한데 이 제너는 우연한 기회에 우두에 감염된 사람은 평생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8살 소년에게 처음으로 종두를 실시하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실험에 성공한 제너는 1803년 런던에서부터 우두 접종을 보급하기 위한 협회를 설립을 하고요. 결국 영국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인류를 구할 단서를 찾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첫 문제 풀어봤는데요. 맞추신 학생이 없습니다. 현재 이은솔 학생이 170점으로 선두고요. 그 뒤를 정윤우 학생이 바짝 160점으로 쫓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literature. Published in 1945, The Animal Farm is a dystopian allegorical novella by George Orwell that reflects upon all of the following except A. The danger of the rise of the working class, B. The corruption of socialist ideals in the Soviet Union, C. The societal tendency toward class stratification, or D. The abuse of language as instrumental to the abuse of power. 네, 조지 오웰에 의해 출간된 동물 농장에 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김지상 학생. D. D. 아닙니다. 네, 정현우 학생. A. A. 정답입니다. 네. 자, 정답 A가 어떤 보기였죠? 네. The danger of the rise of the working class. 네, 그렇습니다. 영국 작가인 조지 오웰이 쓴 우화 형식의 동물 농장은요, 1944년 완성됐지만 당시엔 영국이 소련과 동맹국 관계여서 출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나 간신히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은 평등 사회를 꿈꾸는 동물들이 수뇌부인 돼지들에게 또 착취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당시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기도 했고요. 네, 평등 사회를 동경하지만 더욱더 심한 착취로 독재 체제가 굳어진다는 내용이죠. 혹시 문제를 맞춘 정현우 학생은 동물농장 이거 읽어보셨나요? 8학년 때 읽었어요. 8학년 때. Animal Farm, right? Yeah. 대단하군요. 네. 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죠? 책에서 아니면 아니 실제로. 네. 강아지들. 강아지. 네. 그냥 개도 아니고 강아지. 그렇죠. 개는 싫다. 강아지만 좋다. 네. 네. 자, 정현우 학생이 맞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science. What is the name of the photoreceptor cells in a human eye that is responsible for color vision? A. Retina. B. Rods. C. Cones or D. Opsins. 네, 과학 문제입니다. 이은솔 학생. C. Cones. C. Cones. 정답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추셨어요? 7학년 과학에서 우리 오늘 배웠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네. 하이스쿨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어떻게 우리 은솔 학생, 현우 학생이 다 7학년, 8학년 때 배웠다고 그러지? 신기하네요. 저도 네. 신기한 게요. 보통 2년 전에 저는 뭘 배우면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은솔 학생이 10점을 앞서서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네. 이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네. 이 우리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es, 원추 세포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원뿔 모양을 하고 있어 cones cell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관수용체 세포, 즉 photoreceptor cell. 이것은 cone과 rod로 분류가 되는데요. 원추 세포인 cones는 밝은 빛을 감지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네, 이 세포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노랑색에서 녹색, 청록과 파랑, 파랑과 보랏빛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은솔 학생이 잘 맞추셨습니다. 이은솔 학생, 정현우 학생이 지금 서로
지금 선두를 다투고 계속 있어요. 예, 다투고 있네요. 네, 네,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했죠. 두 학생이 9학년이에요, 일단. 네. 네, 11학년 학생들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Dark Ages is a term referring to the bulk of the Middle Ages following the decline of the Roman Empire. The term was originally derived from which characteristic of the given period? A. Intellectual darkness. B. Black plague that swept one-third of the European population. C. The panic that followed the solar eclipse. Or D. Lack of national religion. 네, 정현우 학생? B. B.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김지상 학생? A. A.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로마 황제의 몰락과 더불어 암흑의 시기가 찾아오는 유럽을 암흑 시대라 불리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 파생된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intellectual darkness였습니다. 네, 이 중세 시대인 약 1000년 동안을 암흑 시대라 하죠. 네, 정확히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까지입니다. 네, 이 시기를 암흑 시대라 하는 것은 미개한 문명에 의해 로마 문명이 파괴될 뿐 아니라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또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즉 종교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발전과 개발이 없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지상 학생이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선두는 아직도 이은솔 학생이 210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mathematics. Named after Leonardo of Pisa, this number sequence can be seen in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in biological settings, such as branching in trees, arrangement of leaves on a stem, and the fruit sprouts of a pineapple. What is the name of this integer sequence? A. 네, 정현우 학생. Euclidean numbers D. D.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박명주 학생 B. B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수학 문제였어요.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수가 나열된 것을 보고 수열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수열은 식물의 잎, 가지, 꽃잎 그리고 피사의 사탑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수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네.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Fibonacci integer 수열입니다. 네, 숫자가 이래요. 0, 1, 1, 2, 3, 5, 8, 13, 21 이렇게 숫자 패턴이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값이 나열이 된 거죠. 네. 네, 즉 0, 1을 합해 1, 다음은 2와 3을 더한 수인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네. 나열이 됩니다. 네, 이를 가리켜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수열이 또 유명한 것은요. 황금 비율, 또 신비의 비율이라고 하네요. 네, 나무가 자라면서 늘어나는 가지의 숫자나 꽃잎의 수, 고동이나 소라의 나선 구조, 파르테논 신전이나 탑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바로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겁니다. 네, 문제를 맞춰주신 박명주 학생,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들어본 것 같아서. 학교에서? 그것도 혹시 또 뭐 7학년 때, 8학년 때 배운 거 아닌가요? 9학년 때 들어본 9학년 때요. 9학년 네. 때. 네. 잘 맞추셨습니다. 사실 이 수학 문제라서 수학 전공을 하고 싶다는 김지상 학생이 그렇죠? 맞출 줄 알았는데 네. 아, 아니네요. 네, 네. 박명주 학생이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4라운드 네.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science. In physics, what is the distance between two consecutive crests or troughs on a wave called? A. Crest length. B. Amplitude. C. Frequency. Or D. Wavelength. 네, 박명주 학생. D. Wavelength. Wavelength. D. 정답입니다. 아주 쉽게 편안하게 맞추셨어요. 네. 자, 이 물리 문제였죠. 두 개의 연속적인 파동에서 대응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정답은 wavelength, 즉 파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한 주기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짧아지죠. 네, 참고로 파장의 길이는요. 공기 중의 소리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저희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주파수 길어지고 파장이, 네, 파장이 이렇게 높아지면 좀 짧아진다는 거죠. 네. 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명주 학생이 답을 맞췄기 때문에 점수 확인을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현재 아직까지는 이은솔 학생이 210점으로 선두고요. 이제 박명주 학생이 조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연속으로 맞춰주셔서 17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 7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제 주세요. The category is history. The Napoleonic Code, established under Napoleon I in 1804, did all of the following except A. forbade privileges based on birth, B. allowed freedom of religion, C. established sexual equality on all levels, or D. 네, 정현우 학생. C.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보기 마지막 보기가 나오기 전에 네. 아주 자신 있게 맞춰 주셨어요. 네, 마치 답을 알고 그게 나올 걸 기다리다가 버저를 누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역시 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아셨어요? 일주일 전에 이거 시험이 있어 갖고. 와, 그렇군요. 와우. 네. That's awesome. 자, 역사 문제였어요. 네. 1804년 나폴레옹 1세가 공포한 나폴레옹 법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이었죠. 네, 정답은 C였습니다. Established sexual equality on all levels. 그렇습니다. 1804년 3월 21일입니다. 나폴레옹 1세는 세계 법전의 본보기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법전을 공포하게 됩니다. 네, 그 코드의 내용은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거기엔 개인의 자유, 노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등이 게시되어 있죠. 네, 하지만 보기에 있는 그 Establish Sexual Equality on All Levels,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은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네, 지금 같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자, 현재 스코어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솔 학생이 210점, 박명주 학생이 170점, 정현우 학생 160점, 그리고 김지상 학생이 130점입니다. 네, 자,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약간의 긴장은 풀리긴 풀렸지만 마지막 파이널 문제를 남기고 있어서 그런지 네. 눈빛이 더 살아났어요. 네, 네. 저 특히 정현우 학생 아주 지금... 네. 벌써 지금 장학금 타면 뭐 하지? 이러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얼굴입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스코어를 봐서는요. 100점짜리 문제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장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지금 내 학생 네. 모두에게 장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00점짜리인 이 파이널 문제를 맞추게 되면 누구든지 네. 장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네. 자,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누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퀴즈 백 게임 네이버 지식인들도 웃고 가브레인 내 보여줘 뽐내줘 다들 꿈을 펼쳐 이로 쌓고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하는 장학 퀴즈쇼 There ain't no equal 그러니까 모두 모여 어서 늦기 전에 전화를 걸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새로운 해의 첫 월장원이 뽑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포인트는 100점. 네. 100점이면은요 역전도 가능하고 지금 내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심정을 좀 들어보고 갈까요? 네. 우선 박명주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조금 긴장돼요. 조금 긴장돼요. 네. 네. 계속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뒷부분에 조금 그래도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이 모멘텀 잃지 말고 끝까지 네 잘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정현우 학생은요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 경기할 때가 긴장돼요? 아니면 지금이 더 긴장돼요? 테니스 경기. 아 그렇군요. I'm offended. 네. 오히려 지금 더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하겠다라는 네. 뜻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훈솔 학생 기분이 어때요? 좀 긴장되죠. 조금 긴장돼요? 네. 긴장되면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기합 한번 하고 하죠. 네. 할까요? 지금요? 네. 네 지금. 예! 참 네. 재밌네요. 귀여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김지상 학생입니다. 아, 한 문제는 남겨놓고 있어요. 100점이고 감점은 없습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떨리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Good luck to you. 네. 자 현재 우리가 보통 이 네. 파이널 문제를 내주시기 위해서 한인 명사를 꼭 모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오시게 될 이 명사께서 스케줄 관계로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가 봐요. 네, 네. 누구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기에 나온다고 하길래 네. 이렇게 바쁘신 분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저 스케줄 때문에 저희와 영상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네, 요즘에 네. 또 시대가 발전해서 그렇죠?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네. 이곳에는 없지만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영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이분이 누군지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데니 조라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네. 이분은 UCLA 졸업을 한 후에 미국 대기업 KPMG에서 유능한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자신이 꿈꾸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길이 너무 험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매년 미국의 대학가를 돌면서 투어를 하고요. 또 대기업 광고에도 출연을 하는 그런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는 다른 코미디와는 달리 무대 위에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네. 관객을 웃겨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분도 결국에는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만나볼까요? 예,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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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uys, my name is Danny Cho. I'm a comedian, writer. I wrote K-Town Cowboys and I was in it. I was also in a dress. I play Kim Jong-il. I do a lot of things, YouTube, Mad TV, and most importantly, stand-up comedy. I wanted to be in studio live with you guys, to meet you guys, but unfortunately I couldn't. Some things came up, so here I am via satellite. But I wanted to wish all you guys good luck. 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시니까 저희가 조금 그 스탠드업 코미디의 맛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Well, you shouldn't ask a comic for a joke like that, but I'll give you one. It's not even a joke, it's a story. When I was 4 years old, my mom got pulled over by the cops for speeding. And when the cop came over to the window, she looked at the cop and said, "Policeman, please look at me one more time." And I didn't know what she was, you know, what she was trying to get at. And 20 years later, I figured it out. So I called her, I said, "Amma, did you try to say 한 번만 봐주세요?" Koreans and they try to think they know English, but Look 네. at me once. 네. Look at me once.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뭐, 노습도 있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세르라이스로 인공위성으로 지금 또 데니 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혹시 청소년들에게 스탠드업 코미디에 관심이 많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for anyone that wants to do stand-up comedy, I feel like they, just because they're funny amongst their friends, you know, it's not that easy. So if you want to do it, you just got to work hard. And there is no, I can't teach you how to be funny. You just have to be funny. So, you know, just follow your dreams. You know, that's what I did. 네, 뭐 코미디언이 되려면은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태어나야 되는군요. 원래 네. 파니하게 태어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머 감각을 가지고 네. 그리고 남을 웃기는 거를 또 좋아하는 또 성격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데니 조 씨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을 텐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Don't be afraid. I think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looking back, I was a lot, afraid of things because of, our parents pressuring us to get straight A's and, if we brought home an A minus or a B or, I'd never got a C, but, the parents, will, punish you and stuff. At the end of the day, don't be afraid and just try your best, and that's all I can tell you. And don't try to be cool, just be yourself, and that's cool enough, I think. Don't try to fit in, to something that you're not. So just be comfortable. 네. 네. 뭐 겁을 내지 말라 그러네요. 뭐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그런 프레셔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신의 그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또 내 학생 모두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만큼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내주셔야 되는데요. 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학생들 준비됐습니까? 네, 이 마지막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드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을거리랑 보드를 붙잡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맞추게 되면 누구나 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나노애가 함께하는 제35회 라디오 코리아 창학 퀴즈 파이널 문제입니다. 6 years ago, Anita was P times as old as Ben was. If Anita is now 17 years old, how old is Ben now in terms of P? 자, 수학 문제입니다. 보드에 다 푸신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주 학생. 박명주 학생이 눌렀습니다. 네. 자, 판을 들어주세요. 자, 11P.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자, 그렇다면 누가? 이어서 누가 김지상 학생이 눌렀는데요. 김지상 자, 김지상 학생? 학생이 맞추게 되면 장원이 되는데 일단 정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over P plus 6. 정답입니다. 와. 이야,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오늘 장기자랑도 1등했고 네. 장원이 장원이죠? 되고 장원이죠? 네. 네. 어머님께서 너무 지금 감격하셨어요. 야. 네,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수학 문제인데요. 아니타가 현재 17살이니까 6년 전 나이는 11살입니다. 네.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벤 나이의 P 배라고 네. 했으니까 벤의 나이를 알려면은 11살에서 P를 나눈 후에 6년을 더하면 현재 벤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나노엘과 함께하는 장학 퀴즈 제35회 첫 월장원인 김지상 학생 네, 김지상 학생이 장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정말 좋네요. 네, 아까 수학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maybe this was your lucky day. 네. 마지막 파이널 문제가 수학이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는데 수학에 아주 운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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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김지상 학생이 230점으로 장원이 됐고요. 이어서 이은솔 학생이 준장원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원이 된 김지상 학생 오늘 응원 나와준 가족들에게 좀 고맙다는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친구 세라 부모님들 나와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말을 못하네요. 네, 자, 네. 우리 김지상 학생은 상반기 기장원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창사 22주년 한인사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나노엘과 함께하는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 이 청소년 시기 가장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장학 퀴즈 출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장학 퀴즈에 관한 모든 문의는 213-487-13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출전한 학생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전하면서 이곳까지 응원 나와주신 친구 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라디오 코리아 장학 퀴즈는 기획 김현숙, 기술 앤디 김, 최명석, TV 연출 김상대, 카메라 성철훈, 김민정, 스텝 제니퍼 리, 권희주, 박미나, 연출 이수지였고요. 진행의 윤태식, 양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